안녕하세요. 먹는 TV의 봄이다입니다. 네, 오늘의 메뉴는 구독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생열무 비빔밥이고요. 이건 된장찌개, 이건 통그리 비엔나입니다. 아, 이거 다 아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저 이거 구독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유튜브에서. 너무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잘 안 비벼져요. 저 생열무 비빔밥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냄새가 고소하네요. 통그리 비엔나. 맛있다.
생열무가 맛있는데 먹기가 되게 힘드네요. 열무가 말 그대로 생이다 보니까 숨이 하나도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한 입 넣을 때 입 주변에 다 묻어요. 이게 너무 맛있네요. 통그릴 빈.
통굴이 비엔나 너무 맛있네요. 적당히 짭짤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소시지 맛인데 통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이렇게 통통해요. 엄청 맛있어요.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생열무 비빔밥을 먹었는데요. 아, 너무너무 맛있네요. 해 드실 때 열무를 조금만 더 짧게 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입에 넣기에 이 열무가 숨이 안 좋은 생열무다 보니까 입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다 묻어요. 아, 그거 빼고는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아낙님이 된장찌개도 너무 잘 끓이시네요. 맛있는 요리를 해주신 아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